아이고 아이고 상신이 아이고. 야, 그런데 엄마는 네가 다쳐서 이렇게 들어놓는데도 그 학교란 데를 꼭 나가야 된대니? 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. 들어가세요. 아니,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래. 아니 지가 학교에 가서 뭐 할 게 있다고 그게 가정이고 삶이고 다 내팽개치고서는. 저놈은 또 뭐야? 야, 너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연애만 하니? 할머니. 뭐 먹은 좀 괜찮냐? 나 걱정돼서 문병 온 거야? 아니, 걱정은 학교 대표로 방문한 거야. 너 얼마나 다쳤나 보고 필요하면 보상이라도 좀 해주고 그러려고 온 거지. 목은 괜찮아? 부러진 건 아닌 것 같은데. 부러졌음했어? 아이씨 왜 또 승질이야. 학교 대표로 온 거라며. 나 학교에 원한 많아. 우리가 싱크홀에 빠진 것도 다 학교에서 하는 그 이상한 공사 때문이잖아. 그 공사 주도하는 게 너네 아빠고. 야 오하라 말 조심해라. 너네 아빠야말로 조심하시라 그래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. 꿈틀 대봤자 지렁이야. 야 와라 좀 까불지 마라. 어? 확 밟아버리고 싶게 만들지 말라고.